네, 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1년여의 공백을 깨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TV로들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깊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에도 늘 성원해 주시고 또 인천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께서 애쓰시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반갑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 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난 7월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먼저 약 1년간의 유학생활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뒤늦게 유학생활이라는 게 좀 쑥스럽기까지는 네. 합니다만 사실 지난해 시청을 떠난 뒤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방문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있을 계획으로 갔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그런 세계 최강국이 어떻게 국제정세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앞으로 한반도 정책이 펴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교민들의 생활 모습과 또 고국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좀 배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그대로 마음이 있기에는 그대로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기에 귀국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움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25일에 시민강연회로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SNS로 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제가 귀국한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전국 지방 투어를 통해서 민심도 청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선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현실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경제나 또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는 이제 수치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또 각종 지표상에 나타난 걸 보더라도 이미 많은 자영업자, 상공인들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또 기업인들은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사실상 좋은 일자리들은 줄고 있고 이런 그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이 안보나 국가의 헌법적 가치라든가 정체성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점을 보고 있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잘못된 국정 정책이나 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대통령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말 일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경제가 현실은 정말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우리 안보가 지금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말 평화만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사파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고 6.25 남침의 원흉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이제 이것을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9월 달에 이제 시국 강연회를 시작으로 네. 해서 안보 결의대회도 하고 또 광화문 집회도 나가고 또 그런가 하면 요새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저희 의견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시작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 생활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후보지로 남동구 갑 그리고 또 미추홀구 갑 등 여러 곳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결정하셨는지요? 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고 또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은 애국적 인사들과 함께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제가 국회의원 출마 문제라든가 특히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어떤 현실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그런 뭐 말씀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인천 지역이 정말 건강한 보수 우파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정치의 중심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인천시청을 내려놓고 1년 이상이 또 지났습니다. 4년간 이끌었던 시정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인천시청은 인천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제가 시장을 지낸 사람, 특히 이제 바로 앞전에 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현재 시정 상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단지 시장과 모든 공직자가 정말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도 한 가지 굳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어떤 시절에 정책을 수립했던 좋은 정책, 인천의 미래를 위한 정말 바람직한 시책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잘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은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제가 지난 이제 9월 25일 날 그 시국 강연을 했는데 네. 정말 천여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자유공원에서 제가 안보 결의대회 할 때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정말 나라와 또 지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매우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과 만남을 갖고 그 속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뭐 온라인상에서든 오프라인상에서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들의 삶이 많이 고단하고 또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나라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천은 그 가운데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또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저도 참여하고 또 앞장서 노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가 있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대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